안녕하세요.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오늘은 계속 요즘에 탁구 촬영을 하는 장소가 좀 제가 프리랜서라서 좀잘 없어서 지금 새벽에 찍고 있는데 지금 목소리, 목이 조금 잠겨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 서브를 받을 때좀 쉽게 받을 수 있는 좌표가 있는데 그 좌표는 저만의 좌표라고 설명드리는데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거를 그렇게 알지 못하고 하는 것보다 알고 나서 하면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제가 찍겠습니다. 설명드리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민 서비스라고 하죠. 저는 이거를 탑스핀 한 바퀴 이 드라이브성으로 하면은 더 회전이 걸리니까 탑스핀 두 바퀴 이상이라고 설명드리는데 이런 볼들은 다들 이제 기본은 쇼트나 포핸드만 알고 있으면은 뭐 대도 볼이 탑스핀 두 바퀴부터는 대도 들어갈 거고 탑스핀 한 바퀴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각도만 잡아놓고 이런 식이죠. 앞에서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밀면 들어가겠죠. 하도 약간 숙인 상태에 밀으면 되는 건데 쉴때두 바퀴부터는 좀더 눌러친다는 느낌으로 치던가 약간 좀 숙여놓고 맞추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쉽게 이해할 때 지금 설명드린 저한테 올때 볼이 지금 이 서비스죠. 왔을 경우에 저쪽에서 만약에 이거를 직각으로 세웠을 경우에 볼이 맞고 나서 기본 민볼도 나가는 거는 밀어야 들어가겠지만 저는 뜨는 각도만 봤을 경우에 이 상태에서 맞겠지만 맞고 나서 볼이 좀 뜨겠죠. 이 라켓 면보다는 좀 떠올랄 것입니다. 기본 민볼이 그리고 제가 드라이브성으로 줄 경우에는 좀더 뜨겠죠. 얘보다는 뜨겠으니까. 그럼 이 뜨는 것만 미리 알고 있으면 나중에 좌우로 움직이는 서비스도 쉽게 칠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민볼 치거나 할 때도 넘기는데 드라이브성 걸 때는 이렇게 손목을 챈다고 하는데 회전을 주려면은 뭐 각도를 숙여서 좀 빨리 가거나 회전을 더 주는 건데 이 뭐 우회전 서비스죠. 횡우회전, 뭐 코스는 뭐 중간이든 뭐 대각선 코스든 회전을 주는 거는 챈다고 하죠. 똑같죠. 드라이브도 챘다, 얘도 챘다. 같은 회전을 봤을 경우에 얘도 드라이브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됐을 경우에 볼이 휘니까 볼이 이쪽이시겠죠. 맞고 나서 일로 쉴 것입니다. 받을 때. 그래서 이런 기본 민볼이 아니라 민볼보다 더 뜨는 드라이브 구질로 이 높이로 일로 뛸 것입니다. 이 손목 힘이 좋은 사람들은 더 빠지겠고 덜 빠지겠지만 이 그냥 정타보다는 좀 빠지는 각이 나오겠죠. 이걸 미리 알면은 기본 볼이 기본 리시브 할때이 각도를 숙이고 좀더 숙인 각도 숙이고 드라이브 각도를 숙인 다음에 약간만 기울여서 잡아주면은 못 나가게 잡아주면은 대부분은 절로 빠지면은 내가 지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만 잡아두면은 칠때 볼을 했을 때 볼이 들어가고 절로 뺐을 경우에도 더 빼고 싶으면 더 빼놓고 똑같은 각 잡아놓고 방향만 틀어놓고 그러니까 이 각을 미리 잡아놓으면 볼은 뜨지 않고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미리 알고 계시면 쉽게 뭐 빠지진 않고 방향을 틀수 있는데 그래서 쉴때이 상태에서 맞으면 반대로 이 서비스가 아니라 뭐백 서비스라고 하죠. 볼이 일루 휘는 아니면은 뭐훅 서비스라고 하죠. 또 일루 휘는 그 볼은 반대로 맞을 저쪽에 넣었을 경우에는 볼이 맞고 나서 회전볼이면은 일루 뜨겠죠. 드라이브 구질로. 민 쪽이 아니라 높이가 좀 뜨는고 뜨고 또 마찬가지로 회전수에 따라서 좀더 많이 빠질 수 있고 덜 빠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가지 않고 빠지겠죠. 좀 뜨고 회전 서비스니까. 다시 보여드리면은 라켓을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뭐 세워서 치거나 이 면을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이거는 내가 서비스를 누면서 더알수 있는데 그래서 서비스를 같이 해야지만 서로 서비스도 늘고 리시브 늘수 있으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볼이 일로 빠지는 것만 미리 알고 계시면은 좀 높게 민 쪽보다는 민 서비스 상위전 한 바퀴보다는 더 뜬다. 그래서 볼이 실 빠지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빠지면 나가니까 약간 잡아준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백쇼트 할때 연습할 때 대각선 방향으로 치는 거라서 좀 무난하게 백컷 할 치기 수 전에 있는 그러면 커트만 설명드릴까요? 이 커트는 지금 앞에서 화면에서는 볼이 줄때 뒤로 안 왔지만 이 각도 때문에 볼이 뭐 이렇게 뒤로 일부러 뒤로 오겠지 뒤로 와도 볼은 찍히고 만약에 뒤로 오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만 나가도 볼은 찍히게 되는데
이럴 때는 볼이 우리가 민 볼을 맞고 나서 아까 제가 뜬다 그랬죠. 드라이브 석은 더 뜨고, 근데 민 볼은 여기서 민 볼보다 커트 볼은 뭐 요 위치 아니라 이 탁구대 이 라켓의 기준에서 밑으로 이만큼까지 떨어집니다. 우리가 쇼트 할 때는 거의 네트가 아니라 거의 탁구대 맞고 나서 떨어지는 이유가 이만큼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알고 칠 때 짧게 오는 거를 그냥 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서 반만 숙이세요 해주셔서 볼을 밑을 파주면은 이 내려간 힘이 치적이 돼서 위로 올라가게 돼서 볼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데 너무 밑을 파면 뜨게 되고 기본적으로 봐서 밑을 파야지만 볼이 넘어간다고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지금 설명드린 좌표 설명드릴 때는 이 세운 각도에서 아 숙인다 떨어지니까 볼을 쓸 때 잡아놓고 치거나 뭐 좀 긴 볼이 나왔을 경우는 내려서 그만큼 내려간 만큼을 올려 앞으로 나가면서 올려치면은 볼이 들어가는 뭐 드라이브성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좌표는 이제 떨어지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서브는 뭐 저는 이렇게 무회전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회전 서비스는 말대로 무회전이니까 민볼보다는 전 민볼을 상회전 한 바퀴보다는 무회전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볼보다는 깎이고 찍히고 커트보다는 안 찍히고 그래서 받으실 때 이런 볼들은 그냥 민볼 그냥 쇼트성으로 치면은 깎이니까 걸리게 되고 민볼을 커트로 되면은 떨어지는데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안에 올려쳐야 들어가는 거고 커트를 할 때는 이 각도보다 그냥 세워서 하거나 칠 때 이 각도를 내면 그냥 밀어 앞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서 밀어 주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렇게 미리 무회전 서브도 미리 알 어떤 무회전이 왜 무회전인지 그리고 커트랑 그 민볼 상회전 한 바퀴라고 설명드리는데 상회전 한 바퀴랑 커트의 중간은 아니겠지만 커트 그냥 상회전 한 바퀴보다 무회전 그리고 커트는 많이 찍히는데 45도라고 찍히는데 45도보다는 좀 위에겠죠. 그래서 무회전 서비스 넣을 때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커트했을 경우에 많이 뜨게 되는데 좀 그런 서비스를 선수들이 좀 아마추어랑 게임하실 때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밀어주는 그래서 뜨게 돼서 내가 치게 되는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리시브를 하기 전에 반 커트라고 설명드렸죠. 반 커트 우회전 서브 이런 것들을 할 때 이해 못하는 게 칠 때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커트가 있고 이 서비스 받을 때는 볼이 구질이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볼이 1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 반 커트니까 커트에서 반은 안 찍히고 칠 때 1로 쉰다. 아셨죠? 그래서 쉴 때 이걸로 잘 못 나가게 하려면은 반 커트하고 잡아준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치면은 이제 커트를 하면 되는데 이 치면 볼이 뜰 것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제 기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준은 이론은 이게 반 커트가 아니라 반도 안 찍히는 볼이라서 그냥 커트만 되면은 뜨게 되니까 얘를 더 눌러줘서 좀 죽여준다고 하는데 죽여줘야지만 볼이 안 뜨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높이로 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위치가 여기서 넣든 여기서 넣든 어디서 넣든 이 서비스 왼손잡이가 백 서비스를 넣든 훅을 넣든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는 기본 잡은 그 상태에서 같은 각도에서 볼이 반 커트가 안 찍히는 거라서 좀 커트보다는 반보다 좀 더 위에 올라가는 느낌으로 해서 그냥 쉴 때 민볼이 위기로 하면은 이 높이보다는 찍히겠지만 내 커트보다는 반밖에 찍히는 게 아니라 좀 더 안 찍히는 볼이라서 여기서 같은 잡았을 경우에 되면은 뜨니까 미는 게 아니라 더 눌러주는 그래서 커트를 이렇게 눌러주는 힘으로 그래서 네트에 걸린다는 느낌 죽인다는 느낌을 쳐야지 볼이 안 나가고 이 구질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안 찍히니까 굳이 커트를 받지 말고 이 볼을 저는 칠 때 약간만 살짝만 기본보다 살짝 올려치면 들어가게 돼서 좀 치키타성으로 좀 많이 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쳐도 되고요. 이걸 이해하신 분들은 좀 고수분들인데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반대로 또 이 서비스죠. 상대방이 이 서비스나 반 커트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 아까 좀 많이 쉬는 볼은 미리 알고 계시면 되고 가다가 반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칠 때 이렇게 좀 쉬겠죠. 이렇게 반커트 하면 이렇게 치는데 그래서 손에 맞지 않는 거 조심하시고 칠 때 마찬가지고 여기서 볼이 저로 나가니까 기본
민볼이라고 상기전 한 바퀴라고 하면 여기 이 상태에서 빠지고 위로 가겠죠. 커트볼보다는 좀 더 안 찍히는 반밖에 안 찍히는 게 아니라 더 안 찍히니까 이 상태에서 잡아놓고 그냥 밀면은 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 각도에서 눌러치거나 같은 각도일 경우에 더 네트에 걸리게끔 쳐야지 또 뜨지 않고 높이가 뜨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또 얘기지만 커트도 될수 있지만 반도 안 찍히는 거니까 기본 쇼트보다 살짝 올려만 치면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미리 알고 나서 이 좌표를 서비스의 구질을 알고 리시브의 좌표를 미리 딱 알고 치시면은 좀 쉽게 될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더 세밀하게 리시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